But I might go down to the river, 'cause the way that the sky opens up when we touch it, it's making me say that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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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I don't do well with the drama, and no, I can't stand it being fa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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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believe in nirvana, but the way that we love in the night gave me life, baby, I can't explain. That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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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et me down. I know what you've been all about. What can we do with all your friends around? Yeah, I want to, I want to. With the way, yeah, the kind of way in that I love it, ain't. I know you wanna hear me say that I want you, I want you. You make me crazy, it's not just the wine. Go in and take me right across the line. Looking at you, I got one thing on my mind. I really, really wanna love you, but I can't say the word I want to, 'cause they won't play it on the radio. But I know you know what I mean, what I mean when I say it. The way you look right now is so unfair. Just grab my hand and lead me up the stairs. Because I want you, I want you. You made me crazy, it's not just the crime. Go in and take me right off course the line. Looking at you, I got one thing on my mind. I really, really wanna.몬스터엑스퀴어 체크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터엑스 아이엠 체크인합니다. 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창규 씨는 하루 뭐 하셨어요? 오늘 뭐 그냥 뭐 같이 준비했죠, 형이랑. 올 준비? 네, 올 준비하고 일어나서 뭐 유산균 먹고. 아, 저도 유산균 먹고. 닭가슴살 갈아 먹은 거 그거 마시고. 뚝딱? 뚝딱. 뚝딱. 그거 먹고 뭐 그렇습니다. 기현 씨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 아 맞잖아요. 예, 똑같았어요. 예, 항상 예, 물어보는 뭐, 거예요. 러잉 한번 타고 뭐 밥 한번 먹고 예. 오늘은 좀 넉넉해가지고 네 그러다 왔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각자 다른 하루를 보냈겠지만 이제부터는 같은 시간을 공유할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럼 심야 아이돌 시작합니다. 자, 매일매일 분위기가 다른 심야 아이돌인데요. 어제는 민혁이 형 생일이었죠. 네네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죠. 저도 보면서 댓글 같이 달렸는데 뭐 우리 뭐 저기 뭐야 케이크 얘기 좀 많이 하고 그 강아지 케이크 네 귀엽어요. 강아지 케이크 많이 네. 하고 갑자기 창균 씨가 민혁이 버리 막 얘기하는 것도 듣고 아 재밌던데 되게 웃겼어요 어제 보면서. 저도 어제 생방으로 봤어요. 네 오늘 또 만만치 않은 분이 계시잖아요. 아유 만만치 않은 텐션에 네 손님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네 자 누구냐 아스트로의 MJ 씨 트로트 장르로 솔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이 이틀째라고 합니다. 기분이 어떨지 얼른 모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떡떡 안녕하세요. 계세요? MJ가 왔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세요. 텐션 무슨 일이야. 아 들어가도 되나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네. 아 좋아요. 아이 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우리 네. 우리 명준 씨. 아 요새 네. 참 텐션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인여 끼시고. 네네네. 네, 우리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정식으로. 어디 이쪽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첫 솔로 혼자 나온 MJ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우, 톤이 확실히 잘 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아유. 저 뭐 아스트로랑 이제 몬스타엑스가 겹치는 게 많았다고 하죠. 아, 그렇죠. 저희 뭐 연습 팀도 갔고.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제 뭐 활동 시기도 많이 겹쳤던 걸로 알고 네. 데뷔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그 안무가 유정원 선생님 있잖아요. 맨날 가끔 MJ 씨 따라해 와가지고. 아, 재육내 많이 내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 어때요? 괜찮죠? 형 어때요? 괜찮죠? 괜찮죠? 하는데, 개인적인 근황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 제 근황이요? 네네. 아, 제 근황은 일단은 요즘에 좀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네네네. 음원이 나와가지고 예. 혼자 열심히 그냥 어디를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어요. 어디를 다녀요? 네, 스케줄. 그쵸. 네, 스케줄을 계속 네네. 다니고 있고. 네네. 그냥 쉴 틈이 없네요. 아, 좋은 거죠. 네, 아,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네네네. 이게 카메라 빛만 들어오면은 톤이 네.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인사할 때도 그러던데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까 사실... 아, 오랜만이에요. 전생 연예인인 거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문자 왔는데. 네네. 진스 베베님이 아스트로의 인간 비타민, 우리 면준이는요. 항상 밝아 보이지만 은근히 낯을 가려요. 맞죠. 근데 텐션 한번 올라가면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둥이둥이 사랑둥이랍니다. 둥이둥이. 네, 네. 차은우 씨가 명준이 같은 아들 낳고 싶다고 한 거 아시죠? 와우. 참고로 우는가 동생님. 네. 우리 면준이는 94년생으로 기현 호스트보다는 동생. 혹시 너무 낯가리더라도 너무 착한 아이니까 호스트님들이 사랑으로 부둥부둥 해줘요. 해줘요. 어, 명준아 긴장하지 말고 오늘 화이팅해. 그리고 기현아 사랑해. 낯을 가려요? 제가 MBTI는 ENFP인데. 네네네네. 낯가림이 좀 심해요. 그래요? 네. 저 전혀 안 가려 보이는데. 저 좀 가리죠. 아 있어요. 그죠. 네, 아니... 이분은 원래 낯을 가리고. 저도 가리는데 아니 몇 번 봤었는데 말 안 놓더라고요. 아... 네. 저는 ENFP에서 얼마 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ENTP로 이사 왔어요. 아 바꿨어요? 바뀌었더라고요. 아~ 저는 바뀌었어요. TP로. TP요? 응. 아 근데 약간 이에 낯가리는 게 뭔지는 알아요. 아 뭔지 아시죠? 뭔지는 알아요. 이게 풀리면은 정말로 허물 없이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쵸. 처음이 좀 어려워요. 처음이. 아하. 오늘 저희가 뭐 살짝 뭐 주의해야 할 게 있나요? 아니 주의할 건 제가 주의하면 됩니다. 제 자신을 좀 컨트롤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네네. 오늘은 그래도 얘기를 처음에는 낯을 좀 가리더라도 얘기하면서 낯이 좀 풀리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바로 솔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네. 어제 약 28시간 정도 지났대요. 아 정확히 28시간이 네네. 지났군요. 네네. 네. 기분 어떠세요? 솔직히 지금 28시간이 흘렀지만 네네. 어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네, 한 28시간이 그냥 아니라 정신없이 갔군요. 네, 28년이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28시간이 아니라 뭐 한 28분 같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28년이 나와버렸네.
좀 솔로... 달라요? 네? 해보니까. 솔로 활동하니까? 네. 어, 확실히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단 멤버들의 그 허전함이 빈자리. 너무 커요. 그쵸. 빈자리. 그리고 아, 약간 이제 원래 차에 타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아, 그죠? 네, 비좁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널널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너무 허전해서? 네,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어허. 원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말동무가 없어요. 그게 좀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뭔가 좀 좋은 거 같은 거는? 좋은 거요? 일단 좋은 거는 아 사실 좋은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좀 시끄러워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원래 좀 시끄러워야 자기가 좀 마음이 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혼자 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건 못 찾겠어요. 아, 좋은 거 아직까지 모르나?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막 매니저 어허. 형님이랑 얘기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가면서. 아,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어, 좀 더, 좀 딥하게 얘기할 아, 때는 그치, 멤버들이 필요하지, 필요하니까. 필요하지, 필요하지. 네. 약간 멤버들이 보고 싶을 때도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제일 보고 싶겠네요. 그쵸. 아하. 사실 지금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뭔가 네. 좀 허전하네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요? 전화요? 아, 사실 뭐 전화는 뭐 누가 됐든 네. 다 걸 수 있는데 네네네. 그냥 한 명씩 다 걸고 싶어요. 어.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건 사나. 보통 사나가 말동무가 돼주나요? 아니요, 사나는 저를 무시해요. 어? 장난이고 사나는 항상 그래요. 제가 형을 놀아주는 거예요. 약간 아. 이렇게 네, 사나가 약간 다 오냐오냐 제가 봐줬습니다. 사나는 사나 처음 봤을 때 정말 애기였는데 네네. 키도 지금보다 지금처럼 막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 그때도 아니, 이 정도까지 크진 아, 않았어요. 이 정도는 지금 아니에요. 더 컸죠. 맞아요. 아, 활동하면서 진짜 많이 컸어요. 맞아요. 이놈이 기어오르더라고요. 게임하니까 야, 뭐 왜 그러니까 형, 형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게임할 때 사나 못 이겨요. 어. 네. 그래, 그래 형이 그래서 형 왜 그래요? 아, 참 재밌습니다. 귀엽고 예. 어제 뭐 솔로 데뷔 기념 라이브를 했는데 네네. MC가 우리 진진이었다고 하는데 진진이 어떻게 뭐 진행 잘하던가요? 어, 진행도 잘했고 어, 진진이가 또 많이 신경 써서 왔더라고요. 네. 공부를 또 했구나. 네,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무 듬직했어요. 역시 리더는 리더구나. 오. 네. 어, 오.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진짜로. 진진이도 참 깊어지. 어, 깊. 어, 되게 깊어. 되게 나이스하고. 아, 맞아요. 명절마다 연락 오고. 약간 아, 진짜로. 진짜, 어. 안부 전화 안부 연락 와요. 아, 안 왔나 봐요? 아니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명절마다 뭔가 챙기는 와요. 게 와요. 제가 문자를 잘 안 보는데 가끔 문자로 올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보고 지나가면 제가 이제 전화 걸고 하는데 오늘은 뭐 명준 씨 날이니까 명준 씨 집중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그럼 바로 코너로 넘어가 보죠. 아, 그래, 벌써 제가... 넘어가요? 네. 편하게 도시라고. 아, 예, 예. 왜요? 아, 코너가 되게 짧네요. 이건 지금 소개였어요. 아, 인트로 아, 느낌. 네, 인트로. 아, 네네네. 저희가 딱 저기 코너를 인트로. 넘어가 보겠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형한테만 집중하도록 아, 하겠다. 다른 감사합니다. 사람 얘기는 안 하겠다. 네. 아, 네. 아, 저희가 늘 이렇게 짐을 맡아놓고 있는데, 네. 저희 소지품을 꺼내면 해주실 게 있어요. 네네. 제가 딱 꺼내서 누구 거 짐 하면은 약간 본인 스타일로 내 거 짐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어,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요. 아, 내 거 짐. 네. 오케이.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오, 왜요? 무거워요? 오, 아니요. 제 거만 있나요 혹시? 그럼요. 아, 저희 게 있을 일 없잖아요. 아, 네네. 아, 이렇게 한 보죠. 처음 열어보시는 것 같은데. 대본인가요? 아, 좋습니다. 어, 뭔가 음악 노트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어, 또 누가 있을까? 누구지? 내 거지. 이게 뭐죠? 아. 네. 아, 지금 뮤지컬 연습 중이어서 요즘에 항상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잭더리퍼.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그 출연진 분들이 네, 네. 저랑 잘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인성 씨. 아, 맞아요. 그 홍기 형. 아. 예,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아이가 한번 보러 가겠다 얘기 못 하고 아 또 안 될까 봐 스케줄이. 방금도 연습하다가 아 연습하고 네, 오셨어요. 바로 넘어온 거예요. 사실 이게 뮤지컬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솔로 것도 하는 게 진짜 힘들 텐데. 네.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네. 부지런하고. 네. 이렇게 또 이거 꺼낸 김에 네네. 홍보 한번 할 시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이게 정확히 이제 11월 3일 날 네. 첫 공연이 시작되는데 네네. 저는 12월 어, 맞아요? 어? 지금 11월인데. 아, 지금 11월이죠. 네. 네. 12월 3일 날 오픈이에요. 어, 오케이. 12월 3일 날 시작이고 한 달 뒤에. 제가 이제 12월
10일에 첫 공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12월 3일이 잠깐만. 오픈. 네. 언제라고? 12월 3일이 오픈. 네. 오픈. 12월 10일이 네. 우리 명준 씨의 공연입니다. 네, 네, 예, 예. 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보러 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게 사실 뮤지컬 발성이랑 그 네네. 그냥 노래 부를 때 발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어때요? 좀 힘들었죠. 이게 톤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 자체가 좀 더 약간 의사 역할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아, 제가 저번에 했던 뮤지컬은 좀 하이텐션의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좀 수월하게 제이미, 했는데 제이미. 네, 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저의 톤이랑 너무 좀 정반대여가지고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음을 많이 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좀 하이톤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하이톤인데 저음을 네. 자꾸 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아, 그 피치 같은 게 네. 자꾸 떨어지고 약간 제가 쓰는 포인트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쪽에 그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약간 여기로 내려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안 되던 안 올라가고 이거 왜 이러지? 나 뭐 이렇게 쉽긴 했는데 약간 네네네. 이런 헷갈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하. 마음고생도 좀 심했겠네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고음 삑사리도 있지만 저음 픽사리도 있어가지고 저음 픽사리도 잘 납니다. 네. 맞아요. 저음 픽사리 잘 나요. 오늘도 연습하다가 그게 에이?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잭 안 돼라는 그 연습 부르는 게 있는데 잭 안 돼? 네. 그리고 약간 잭 안 돼! 막 이러면서 뭔가 아니야 안 돼! 진짜 말리는 듯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저음을 내려고 한번 하다가 픽사리가 난 거예요. 다들 보고 계신 상황에서 잭 안 돼! 이러고 뻘쭘하더라고 순간. 다시 하겠습니다. 텐션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참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면서 되게 재밌어요. 네네네네.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힘들어요?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왜 MBTI가 혹시 보세요? 저 I인데 D에는 몰라요. 제가 MBTI를 볼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I분들이 그 ENFP분들 좀 피하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렇게 저희 심야 애들이 네네. 게스트의 바이브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데 네네. 텐션이 높으신 분들이 오면 저는 막 이제 저는 이니까 신나서 막 하는데 창균 씨가 좀 힘들어하세요. 아니 충분히. 그러니까 방송이 힘들다가 아니라 끝나고 방송 때는 최대한 노력하다가 할 수 있어. 형이 온 만큼 제대로 대접하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거 네네 다음 것도 또 공개해 주시죠. 다음 거는 특별하게 뮤지컬 발성으로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것 좀 발성. 누구 거지? 내 거지. 제 겁니다. 도라지 배즙. 네. 도라지 배즙입니다. 제가 요즘에 생강청. 어허.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있어요. 그래요? 똑같은 브랜드.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이거를 도라지 또 빠져가지고 왜냐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목을 많이 쓰니까 요즘에 관리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요즘에 대량 구매를 했어요. 네. 효과를 좀 봐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먹고, 그러니까 틈틈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원래 최근에 주문을 했는데 네. 당일 배송을 체크를 못 하고 며칠 뒤 오는 걸 주문한 거예요.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일 배송을 또 시키고 해서 좀 많이 왔어요. 이거 혹시 쿠팽? 아 맞아요. 하나 챙겨 가세요. 너무 많아요. 오케이. 그렇게 많이 시키면 또 멤버들끼리 또 멤버들 또 하나씩 주워 먹는. 그렇죠. 같이 나눠 먹을 거면 냉장고에 다 넣어놨어요. 다 때려 박아놨어요 거기다가. 사실 지금 별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질문 제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편하긴 해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많은 양의 정보가 나왔어요 지금. 쿠팡에 샀고 많이 그 다음 날 거 사가지고. 대량으로 사가지고 또 멤버들끼리 나눠 먹고 있다. 냉장고에 때려봤고 냉장고에 대량으로 넣어놨다. 네,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전 도라지의 그 효능을 잘 아직 못 느껴요. 그래요? 저는 잘 안 먹거든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진짜요? 많이 했는데 네. 많이 했었는데 그 관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 약간 한 가지 하면 그걸 끝까지 약간 집착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방금 명윤 씨 그 다다음날 거 시켰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내일 노래 어떡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버렸어요. 버렸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거 없이도 그냥 나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인데 분명히 이렇게 안 하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마인드적인 건 조금 벗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오디오가 비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거 짐은 잊지 말고 챙겨 가시고요. 네, 짐 별거 없는데요, 뭐.
네, 네. 하나 더 없어요? 뭐, 예, 네, 없어요. 아, 끝났어요? 두 개가 갖고 왔죠. 네.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두 개만 챙겨오시라 하시길래 진짜 아하. 두 개만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일단, 빵빵 해주세요! 아스트로의 메인 보컬 명준 MJ. MJ 솔로 디지털 싱글 해피 바이러스로 데뷔. 자, 타이틀곡은 개세요. 또 부제가 Guess at you. 바로 소개 들어갈 건데 네네. 특효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와우. 일단 우리 감독님, 카감님, 우리 명준 씨 한번 잡아 주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예상치 못한 거였어. 아, 이런 건가요? 아, 곡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개세요는요, 강렬한 비트 사운드와 그리고 화려한, 뭐였더라? 화려한,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본인 생각하는 거 해주세요. 아, 네. 강렬한 비트와 그리고 네. 굉장히 중독적인 멜로디와 그리고 위트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은 아무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네네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노래입니다. 아하. 네. 또 약간 여기 덧붙이자면 세상의 행복을 전파하고자 하는 포부를 담은 곡이라고. 맞아요. 제가 또 해피바이러스잖아요. 팀 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또 힘든 시기에 네네네. 제가 저의 행복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행복 배달부로 여러분들에게 다 가겠다 해서 그런 포부를 담아봤습니다. 야, 이분도 행복 전도사. 행복 전도사. 지금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오셨나요? 아니, 어디 뭐 잘 팔 거 잘 파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그런 얘기 많이 저희 들었었어요. 저희 민혁 씨도 그러거든요. 아, 네. 와, 민혁이 형도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네, 주원이도 어마어마하고요. 아유, 깜짝 놀랍니다. 언젠간 제가 저 심야에도 화요일날 생방 혼자 할 때 모든 세상의 이들을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와우. 우리 명준 씨, 뭐 민혁이, 뭐 주원이 또 누구 있었죠? 되게 많았는데 다 와, 불러 모아서 진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근데 나와주세요. 아, 네, 꼭 불러주세요. 어지러워지라네요 벌써. 자, 공식적인 곡 소개는 들었고요. 네네. 이게 장르가 트로트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MJ 형이 프로젝트 트로트 보이그룹 다섯 장 멤버로 활동을 그쵸.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의 연장선인 느낌으로 뭔가 이번 솔로 때도 트로트로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되신 건가요? 약간 뭔가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야. 저만의 개인적인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자 다양한 어허. 장르를 좀 더 많이 소화해보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트로트. 되게 부르기 어렵잖아요. 아, 너무 어렵다고요. 네. 저도 기교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감성, 그 슬픔, 감성. 예, 그게 꼭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 아하. 오늘 되게 잘한 참 탤런트가 많아요. 탤런트란 말 되게 늑수려하네. 당신 직업이 뭐야? 저 탤런트입니다. 옛날 말. 그러니까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진짜 다재다능한 우리 명준 씨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데뷔곡 개세요를 들으면서 곡 얘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네. Hello everyone. 자, 이 곡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뭔가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랑 뭐 멜로디만 들어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게 포인트인가요? 가사도 그렇고 그냥 이 밝음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자. 네. 행복하자. 녹음할 때 따로 디렉을 어떤 디렉을 받는 게 있나요? 디렉을 받으면서 네. 일단은 최대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가사를 그냥 살리자. 네, 가사를 살리면서 그걸 그냥 표현해봐라 해서 벌스 부분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시 녹음을 벌스를 계속 집중해서 왜냐면 왜 아직까지 자나 베이비잖아요. 그거를 되게 다양하게 해봤어요. 왜 아직까지 자나 베이비 막 이렇게 해보고 만약 다른 표현을 막으면 왜 아직까지 전화 베이베 약간 되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걸 너가 살릴 수 있는 최대한 해서 끌어주셔가지고 여러가지 버전을 해서 그 중에 골랐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곡의 하이라이트는 계세요 이거겠죠? 그쵸. 그게 포인트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계세요? 자신있게 질러주세요. 요가 약간 떨리는 계세요. 오케이. 자. 좋아. 이 곡 녹음할 때 네네. 분위기가 뭐 이 곡처럼 진짜 좀 싱글벙글 했나요? 아, 그 현장이요? 네. 굉장히 그 현장이 그냥 다
행복 전도사였어요, 전부 다. 네. 편했겠다. 너, 네, 되게 긍정적이시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다들 반응이 되게 좋으시니까 저도 더 신나가지고 그 녹음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 노래에 무조건 반영이 돼요. 맞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더 못하게 되고. 저는 책찍질을 하면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당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다 그래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저희는 당근을 챙겨주면 더 잘하고. 저는 약간 채찍질에 좀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네. 아 익숙해져가지고 예, 제가 약간 분노로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다음 편에 더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것도 근데 꼭 필요하다 생각해 저는. 그래서 이게 내재된 화가 많으세요. 제가 한 번은 한 3시간을 네. 녹음을 하다가 너무 뭐라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싸웠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싸운 것까지 아니고 반항을 한번 해봤죠. 한 3시간 더 하다가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잘해서 내 화를 내가 막 3시간 동안 안 되니까 막 이러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잘 나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화를 참고 네, 내 이 분노를 노래로 표현하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책찍질. 네, 이 곡이 완성되고 우리 아스트로 멤버 중에 제일 먼저 들려줄 멤버가 누군가요? 사실 멤버들한테 단체로 공개된 게 멤버들이 응원차 뮤비를 다 와줬어요. 아, 전부 다? 네, 근데 그때 그때 애들이 처음 들었어요. 아, 전부 다요? 네, 사실 제가 말 안 하고 있다가 애들이 와가지고 와 노래가 뭔데 도대체 딱 듣더니 왜 안 들려주는 거야? 그냥 너희 비밀리에 그냥 활동 조용히 할라 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애들이 딱 듣자마자 야 이거 형이랑 너무 찰떡이다. 네.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또 제 퍼포먼스를 보고 이건 그냥 형곡이다. 그래서 애들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다 너무 긍정적으로 어떤 멤버가 가장 좋아했나요? 진진이. 오. 그리고 은우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비니는 그냥 제 앞에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옆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웃는 거예요. 저 감독님처럼. 네. 야 형이 형 제스처 많이 늘었다 이러면서 옆에서 야 형 혼자 둬도 되겠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문짝만한 등치로 이렇게 서가지고 견갑 딱 고정하고 관장님처럼 문빈이가 문마에서 문빈이잖아.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등치 큰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안무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무슨 컨셉이에요?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준비되어 있죠. 이게 또 게스여가지고 앉아서 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게스여가지고 일단 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게스여 하면서 들어가는 게스여 네 게스여 댄스하고 심바람바람바람 네 앞으로 나가듯이 심바람바람바람 게스여 댄스 심바람바람바람 오케이 네 여기가 포인트 안무입니다. 아 틱톡 챌린지 쉽겠네요. 쉽겠어요 쉽겠어요. 끝나고 꼭 한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앨범 컨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 배달부예요. 네. 행복 배달부.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MJC를 위한 행복 배달부를 또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화면에 나오는 배달부를 미리 정한 구호로 힘차게 한번 불러주시면 응원해주시면 높이 이렇게 약간 마리오처럼 점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터트린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구호를 더 세게 외칠수록 더 높이 점프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저희가 먼저 10번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구호 보여주세요. 트롱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시작해주면 한대요. 그냥 하면 돼요? 네네 좋아해 아니에요? 나왔어요. 하나 둘 좋아해 이거 뭐야 좋아! 잠깐만. 자, 타이밍 맞게. 좋아해! 목소리를 인식해서 합니다. 아, 예, 여러분. 고막을 제가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누군가요? 이제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할까요? 장윤씨. 좋아해! 자,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다른 친구가 나왔네. 봐요. 좋아해! 저 새끼 질러! 좋아해! 아니야. 네, 자, 한 번 더. 좋아해! 더 밀어! 그렇지. 선물이 나왔고. 이렇게 한다는 거 예시 보여드렸어요. 이제 MJC 차례인데 구호는 좋아해 아니고요. 네네. 개세요. 아 저는 개세요인가요? 네 개세요. 특별하군요. 개세요를 힘차게 외쳐가지고 저기 딱 선물을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네. 개세요. 나왔다 친구. 나는 귀여워. 루피인가? 개세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아이고, 저 친구 점프를 잘 걸고 있대요. 아, 네. 예, 이제 크게 한번 해 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선물이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뭐야? 솔로의 리더 진진입니다. 뭐야? 어, 진진 우리 MJ 형이 솔로 앨범 해피 바이러스를 발매했습니다. 와! 또 멤버들이 깜짝 놀랐네. 어, 일단 네. 너무 신나는 곡이기도 하고 개세오라는 곡이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간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현이 형 그리고 네. 창규나 우리 MJ 형 탱탱볼 같은 사람이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파이팅! 파이팅! 애명. 아이고야. 라키야. 야, 라키 뭐 슬픈 일 있니? 아, 웃지 말고. 우리 아스트로의 첫 주자로 이렇게 솔로 컴백. 아, 컴백이 아니구나. 또 틀렸네. 아무튼 솔로 데뷔 축하해요. 아우. 계세요. 형이 그 처음에 이제 저한테 따로 들려줬을 때 완전 이제 듣고 민혁이죠? 형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혼자 나가가지고 정말 잘 활동했으면 좋겠고 좋은 반응 있을 거니까 내가 보장합니다. 아유,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뭐 좀 이따가 뭐 집에서 보겠지만 파이팅 하시라고요. 예. 우리 큰형님 대박나시길. 자다 찌은 것 같기도 하고. 고생하세요. 하시라고요. 네 형. 형이 진짜 자다 일어났네. 어. 방송 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아, 비니야 비니. 문제네요.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야. 첫 번째로 솔로 앨범을 내는 거라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지금 바쁘게 또 스케줄 하고 있을 텐데 파이팅하고 제가 항상 응원하니까 파이팅. 아유. 똑똑똑. 계세요? 아유 우는 애서가요?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계세요. 어, 마이선. 어, 마이선. 솔로 데뷔 너무 축하해요. 앨범명 해피바이러스처럼 해피바이러스 널리 전파시키는 활동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형도 잘할 거고 저는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듬직하네요, 멤버들. 어, 이거 사나입니다. 네, 막내고요. 네, MJ 형 축하하고 어, 저희의 맏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해피 해피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또 앨범명이 해피 바이러스예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MJ 형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 좀 낯간지럽네요. 항상 잘할 거라 믿고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얘들아. 아이고야 이렇게 또 준비해줬네. 어, 뭐,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아우, 저 사실 이런 선물인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멤버들 이렇게 또 준비해주니까 또 힘을 받네요. 어떤 멤버가 가장 약간. 굳이 뽑자면. 아, 굳이 뽑자면 사실 굳이, 뭐 다 고맙지만. 굳이. 아, 좀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건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갔지만. 아, 사나? 오, 그래요? 아, 그렇게 안 느꼈어요? 아, 아니, 뭐. 저는 뭐.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근데 다 너무 느껴져가지고, 멤버들의 그 진심이. 아, 너무 고맙네요, 진짜로. 멤버들한테 답장 한번 드릴까요? 우리 네. 멤버들, 내가 봤을 땐 지금 분명히 모니터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야. 웃고 있겠지. 아,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너희의 네. 힘을 받아서 이번 첫 솔로 마무리 잘 하도록 할게. 고마워. 네. 아, 좋습니다. 사실 뭐 어제. 제가 운동하면서 비니를 만났어요. 네. 비니 만나면서 이제 야, 너네 형 나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에 맞아요 잘 부탁드려요 형 이런 거 듣고 아 정말 멤버들끼리 사이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뭐 사나 씨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사나 씨한테 우리 뿌링클 세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또 네. 사나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아 그래요? 네 사나 치킨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링클 드릴게요. 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라이브를 이제 좀 보여드릴 아, 천천히 맞아요. 이게 슬슬 네. 해야 되는데 형 괜찮으면 네. 좀 이렇게 준비 좀 하면서 일어나서 저 할 거라서 이거 아, 네. 되게 재밌게 할 거라서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그 보시면서 앉아서 할 거라는데 아니야 서서 하셔도 돼요. 아, 서서 서서 하셔도 돼 서서 네, 형 일어나서 아, 이건 즐겨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도 설게요. 예 저도 설게요. Let it g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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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ttention, attention. Up, up. 아, 아. Hello, everyone. Yeah, yeah, yeah. 왜 아직까지 자나, baby? 해는 벌써 떴는데. 뭘 망설이는데. 생각하는데. 그냥 몸을 일으키면 돼. 몸을 일으키세요, 여러분들. 아, 아.
투하러 가자 baby. 나를 따라오면 돼. Yeah. 난 일찍 일어나는 새복을 매달해 오늘 하루를 또 상쾌하게. 됐어요. 택배요. 그대의 고민 전부 다 버리. 모두 날 따라 따라 컵 바라 바라 뚝뚝 바라 Let you up. Let me up. Dance. 달려 I'm coming. 오늘도 running. 모든 날 따라와 따라 꼭 바람 바람 춤 바람 빰빰. 핸드폰만 보지 마 baby. 이렇게 날씨 좋은데 멀멀 막 서리는데 생각하는데 그냥 신발을 또 신고 보자. 내가 여기 왔어 baby. 나를 따라오면 돼. Yeah. 나는 야우유 대신에 주를 배달해 오늘 하루는 더 건강하게. Let's go. 계세요. 내가 그대 편이 돼줄게요. 안녕 태연아 삼촌이야. 내가 그대 편이 돼줄게요. 1, 2, 3, 4, 5 한 번 더. 아, 재밌게 나왔네. 아니, 표정. 왜, 표정이 너무 웃겨요? 지치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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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근데 나 즐거웠어. 나 즐거웠어. 아, 그래요? 깨세요! 빵! 깨세요! 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바람. 예, 좋은데요? 아, 히트다, 히트. 아,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신발끈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히트예요. 아, 감사합니다. 같이 즐겨주셔서. 아, 근데 아, 잘하네요, 형. 진짜 라이브.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네요. 혹시 뭐 응원법 만들었어요? 아, 응원법 있죠. 아, 있어요? 네네. 오, 어떻게 되나요, 응원법? 어, 처음에 시작할 때 띵 하면은 네. 아, MJ 왔다. 아, 맨 처음에 그 벨소리 있으니까 네, 띵 MJ 왔다 하면 예. 아, 예. 아, MJ 왔다가 응원법이 아닌 거죠? 아, 그것도 응원법이에요. 아, 그거 들어가요? MJ 왔다 예 이렇게. 오. 오, 너무 신기하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계세요 들었고요. 네. 네네. 아, 계속해서 이번에 저희가 아, 이걸 이제 해요? 왜, 뭐가 있어요? 또 뭐 이제 메인 코너. 아, 이제 메인이에요? 아, 아, 이게 메인이 아니었군요. 네네네. 메인 코너. 이게 진짜 메인 코너. 이제 메인 코너. 자, 한번 기현 씨가 해볼래요? 네, 저희가 또 시그니처 코너가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 네, 앞에 키워드 뜨고 오늘 키워드는 MJ 씨의 다양한 부캐로 또 꾸려봤습니다. 저희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키워드를 공개할 거고요. 저희가 손가락을 튕기면 룰렛이 돌아갑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아, 이게 또 짜진 순서가 있구만. 아, 그냥 이름이네요. 아, 김명준. 이 본명. 키워드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에 네. 김명준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아, 한 줄이요? 두 줄까진 가능. 오케이. 네, 아, 올해도 역시? 올해도 역시? 예. 올해도 역시? 아, 올해도 역시? 잘 달려가고 있다. 잘 달려가고 있다. 네. 좋네요. 내 이름 석자가 나온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뭔가 딱 김명준 딱 보고 아 괜찮네. 어르신 분들이 알아봐 주실 때. 오. 네.
아, 이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한번 제가 이제 숙소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머님과 딸분이 이렇게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딸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한테 엄마 엄마 MJ MJ인데 어머니 MJ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듣고 있죠. 네. 좁은 공간이니까. 근데 갑자기 딸이 딸분이 명준이 김명준 그러니까 어머니 아, 그 다섯 장 김명준 이러면서 김명준 하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 거기서 놀랬어요. 뿌듯하네요. 네.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어르신들이 저는 이름을 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기현이 뭐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오. 되게 저 같았어도 약간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서 처음 느껴보는 거여가지고 MJ도 아니고 네, 제 본명인 김명준을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색다른 경험이네요. 확실히 히트네요, 히트.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죠. 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구나, 순서가. 아니야. 이 영화 감독? 예, 예. 이거는 정확히 한 제가 3, 4년 전부터 할 거예요. 제가 그 피제 스피너라고 네네네. 그 돌리는 거 알죠? 이거, 이거, 네, 이거. 그게 한창 유행할 때 네네네. 제가 그걸로 멤버들한테 항상 내가 진짜 영화를 너무 제작하고 싶다. 피제 스피너라는 영화를 마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웅이 피제 스피너로 모든 걸 약간 다 그런 히어로예요. 피제 스피너를 갖고 싸우는. 네. 그걸 만들고 어떻게... 싶다. 네, 제가 영화 감독이 돼서 살짝 시비르 같은 느낌. 아니 이게 무기로 사용한다고요? 그쵸 그쵸 이거를? 피제 스피너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약간 그걸 이제 표창처럼 그쵸 그쵸 되게 다양하게 사용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대략적인 스토리가 나왔나요? 대략적인 스토리는 머릿속엔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이제 섭외는 해놨어요. 우리 멤버들은 무조건 출연이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혹시 출연해 주실 저희요? 시민 1 할게요. 커피 마시다 떨어뜨리는 시민 1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먼저 죽는 히어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안 돼요. 히어로는 죽으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죽는 히어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이걸 너무 해보고 싶어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게 참 신기해. 이런 사람 처음인데 영화 감독까지 해보고 싶다는 사람 처음인데 네.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왔어요? 제가 한때 이제 마블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어제 또 나왔잖아요. 네네. 이터널스. 야. 아 어제도 어제 저랑 같이 됐구나. 어제 제가 데뷔하는데 같이 나왔어요. 제가 졌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너무 세요. 마블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마블은 너무 세요. 네, 마블에 빠져 있었는데 밀렸다. 네, 그러면서 이제 히어로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아 네. 나도 히어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한국의 히어로를. 그래서 피제 스피너를. 아, 근데 이거 한국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한국 거예요? 한국 아니죠. 아 메이드 인 코리아 해가지고. 주연은 네? 주연은 누구예요? 지금 좀 되게 박빙이에요. 박빙이에요. 네, 네, 주연으로 지금 이제 우누랑 네. 비니가 지금 박빙인데. 네. 제가 봤을 때 비니가 조금 더. 그래서 비니가 이제 주인공하고 네. 우누를 이제 악역의 왕으로 해가지고 약간 타노스 같은 걸로. 타노스. 그렇게 네. 잘생긴 타노스. 야, 심장 다 뽀갠다고 해가지고 타노스 해봐. 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대박 났네. 이거 누가 한번 만들어 주면 안 되나 진짜로. 아, 작가를 하시고. 네, 네. 이거 이제 원본을 자기 갖고 네, 있고. 네, 제가 딱 하면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선택지를 드릴게요. 네.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고, 네.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어요.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 근데 그 작품이 어떤 거예요? 혹시 그게 피제 스피너로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 아, 제가 마음에 드는 거요? 거기에 감독이 될까? 주인공이 될까? 저는 주인공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왜냐면요, 이제는 감독으로서는 저 피제 스피너에 도전하고 싶은 거고 이제. 연기로서 이제 주인공을 한번. 너무 욕심쟁인가요? 좋아요. 근데 이제 연기할 기회 많이 있지 않아요? 아, 그쵸. 또 네. 최근에 또 웹드라마를 찍었어요. 네. 뭐라고요? 웹드라마를 찍었어요. 아, 네네네네. 잠깐 이렇게 내리고 올렸는데 내용이 바뀌어 있네. 네. 잠깐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잠깐 명준 씨를 봤는데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전 집중 진짜 잘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죠. 아, 예. 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씨가.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 스피너. 어허!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야? 해피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네. MJ가 조금 딥할 수 있어요. 네네. 행복을 정의한다면. 행복을 정의해 본다면. 아, 이거 좀 어렵네요. 행복이란 행복이란 저에겐 인생의 전부다라 생각합니다.
아, 인생이 행복이 전부다. 사실 그쵸. 행복해야 모든 걸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하니까 행복이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의미 존재이지 않을까요? 살아가는데 그쵸? 의미 가장 큰 의미.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저요? 전 네. 되게 사소한 거 행복해요. 소확행 같은 느낌. 되게 긍정적이어서 네. 사실 끝나고 집가 자야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와.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다이어트 할 때는 6시에 못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걸 미리 생각해요. 그건 행복하죠. 저도 그건 행복해요. 그걸로 행복하지.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도 그건 행복해요. 저는 그런 네. 너무 배고픈데 내일 아침 얼마나 맛있을까? 맞아요. 저도 그거는 되게 설레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소한 거에 저는 행복을 느껴서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항상 행복을 찾아갑니다. 저랑 정말 반대인 사람. 왜요? 승현 씨는 어떤데요? 아, 저는 행복은 별로 안 찾아서. 아, 그냥 오면 오고 네, 오면 오고 말고. 가면 가고 그냥 내비두는 감정 오면 가고. 아, 그것도 뭐 본인만의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자, 다음 질문. 항상 씩씩하고 밝은 이미지인데 호스트와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에 나의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되는지라고 맞아요. 말을 해주셨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겉으로 되게 밝은데 네네네. 속마음을 열이겠죠. 맞아요. 말을 못해요. 항상 이렇게 저 혼자서 삭히고 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네네.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네. 고민들도 그렇고 그게 좀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걸 잘 못해요. 멤버들한테도 막 멤버들한테는 이제 그나마 이제 많이 이제 표현하는 편이고 이제 진짜 멤버들 외 가족들 외에 또 정말 그 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탁 퍽 하고 어떻게 내야 되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말을 할 용기가. 네. 그게 원내기까지가 네. 좀 힘들구나. 저도 약간 혼자 삭히고 남들한테 막 약간 의견 안 구하고. 저도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걸 알기에 주위 사람들 저한테 너 고민 있니라고 안 물어봐요. 네. 이 약간 이런 데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못 물어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하하.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멤버들 한테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고민 털어놓고 하는 게 뭐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명준 씨가 평소에 굉장히 밝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명준 씨 같은 그러니까 명준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밝던 사람이 나 힘들어 이러면 진짜 나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못하겠어요. 이조차도 아, 그래서 못하겠다. 뭔가 그 반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생각해서 아이고 한 번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보다 내 자신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왜냐면은 명준 씨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리액션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은 진심으로 들어줄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진심으로 들어주겠어요. 형 진짜 고민이 있는데 이러면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한번 진짜 내가 뭐 해결을 못 해줄지언정 들어주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명윤 씨가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그걸 제가 알고 저의 단점인 걸 알고 그거를 막 얘기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니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진짜 막 혼자 답답해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그냥 작은 거 하나도 얘기하면은 그래 나 얘기했다.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왜요? 막 괜히 들어주고 싶네요. 저 듣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도 리더 진진이 그런 거 잘해요. 남 얘기 들어주는 거 되게 잘해요. 진진이도 약간 사람 좋은 든든한 좋아요. 스타일이지. 좋은 든든한 스타일이에요. 넘어가보죠. 네네. 네. 분위기가 약간 좀 쳐졌네요. 다시 올릴게요.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음이 뭐야? 갑자기요? 잠깐. 쟤 뭐죠? 작사가. 자, 작사가 MJ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가사를 쓸 때? 가사를 쓸 때요. 저는 그때 제 심정을 최대한 생각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때. 작사할 당시에? 네, 제 심정을. 왜냐면 제가 말을 많이 못한다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저는 작사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이제 작사로 하는 거죠. 뭐 그럼 일기 같은 것도 써요? 평소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냥 작사할 때 거기다 온전히 푸는군요. 네, 거, 맞아요. 원래 거, 이렇게 삭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 풀 게 필요해. 맞아요. 그래서 걸로 거기다가 푸는. 창현 씨도 네, 약간 저도, 음악이나 이런 거 하면서 풀잖아요. 저도 뭐 속 얘기를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가끔해요. 가끔 창균이도 아주 가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제 감정 같은 거를 거의 곡에다가 담아내죠. 저도 솔로 앨범을 냈었거든요. 알죠. 감사합니다. 네. 뭐요? 뭐, 이렇게 뭐요? 네. 자, 작사할 때 뭔가 되게 식상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뭔가 좀 자신에게 많이 영감을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냥 뭐 영감 받는 포인트 나는 뭐 영화를 봐뭐 술 한잔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를 보다가 쓰시는 해요? 분들도 있고 아 술 하죠 근데 저는 장소를 갑니다 최근에 느꼈는데 그냥 되게 작업실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칙칙하고. 한정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곡을 쓸 때는 진짜 한강에 가서 그냥 뭐 하늘도 보고 그냥 흘러가는 걸 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있는데도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아 이러면서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해도 금방금방 잘 나오는구나 야. 해서 네. 그 방법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아로야 여러분들 밤에 가끔 한강에 나와 계시겠네요. 아니 항상 장소가 다르죠. 한강일 수도 있고 네,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매번 달라져요? 아. 뭐 지하 주차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전에 이제 아로하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했었나봐요. 저 댓글 보고 있는데 뭐 한강 가서 그 작곡도 하고 막 놀 그림도 그리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막 그랬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게 최근 제가 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한강 가서 쓰고 왔다. 한강 가서 쓰고 왔다. 네. 우리 아이는 알코올에 약해요라는 말도 있네요. 아 술 잘 못하세요? 제가 진짜 알쓰였거든요. 네. 근데 좀 늘긴 늘었어요. 그래도 멤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늘었어요. 그래도 한 명 반까지는 마십니다. 야, 네. 많이 드시네요. 형 얼마나 드세요? 저는 잘 드시죠. 근데 그 주 종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소주는 잘 안 맞아요. 안 먹어요. 아, 전 맥주를 안 먹어요. 어허. 배불러서. 아, 그래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 네. 저희 소주만. 저희 민혁 씨는. 아까 한 병 반이라 했죠. 네네. 저희 민혁 씨는 한 잔 반. 아, 한 잔 반? 한 잔 반 정도? 아니면 뭐 그 소주 조그만 컵에 3분의 1 정도. 맞아. 민혁이 형은 술 아예 안 먹는다 하더라. 그냥 온몸이 빨개지고. 예. 네. 라키야 그래. 라키랑 진진이가. 아, 거기도 민혁이잖아. 네, 아, 금민족도 그래요. 라키도 그래 술 아예 안 먹어요. 아, 민혁들이 조금 다 술이 약한가 보네. 다른 민혁이도 있겠죠, 뭐. 저희 비투비 민혁이요? 민혁이 형 잘 민혁이 형 잘 먹는 것 같은데. 네. 아, 예. 넘어가 보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키워드 만네입니다. 만네. 만네. 맏형이면서 막내 같은 느낌 때문에 만네라고 보통 하죠. 네. 자, OX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솔직히 나도 권위 있는 형이 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오. 아, 이럴 때 있긴 있죠. 네. 당연히 또 맏형이다 뭐, 보니까. 언제? 뭐 예를 들면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밥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아직 숟가락을 안 들었는데 너는 내가 아직 숟가락 안 들었는데 뭐야? 이러면. 저희는 가끔 해요. 아 그래? 네, 저희 가끔 해요. 그래? 그러니까 장난으로 약간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어디 형이 자고 있는데 문지방을 봐요. 뭐? 막 이러는 거 가끔 해요. 장난으로 이제 가끔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에. 그러면 이제 동생들 반응이 어때요? 그러면 또 애들 또 받아치겠죠. 형이 뭔데? 저희들도. 형이 뭔데? 저희 뭐 무시하고 밥 먹습니다. 그런 거. 저희도 뭐 민혁이가 뭐 주원이 가끔 이제 영씨 들어오면은 형한테 인사를 하네? 뭐 이런 거 가끔 하고 그러면 주원이 와서 욕하고 막. 예, 저한테는 뭐라 안 하는데 유독 주원이 형 괴롭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민혁이 형이. 아,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아, 재밌죠. 맏형이라서 생기는 고민도 뭐 따로 있나요? 아 많죠. 맏형이어서. 아 많아요. 네. 그렇죠. 약간 사실 리더는 진진이지만 네네네. 항상 뭔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랑 소통할 때도 그렇고 네네. 진진이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서도 맏형으로서 뭔가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지만 많이 못 해주니까 그런 거 있어서 아 내가 그래도 맏형인데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좀 그렇죠 좀 마음이 아프죠. 아유 마음이 아프죠 하는데 눈이 너무 선한 눈이에요. 눈동자가 커가지고 아우 선한 눈이에요 선한 눈.
아, 뭐 마창이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의견 네. 같은 걸 얘기할 때 같이 멤버들끼리 이게 뭐라고요? 저 추합? 뭐 통합? 그렇죠. 단합해가지고 한 번에 하니까 맞아요. 진이가 고생이 많네요. 그렇죠. 네. 최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진이니까. 네. 아하. 넘어가죠. 예.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네네. 아 끝났나? 좋습니다. 뭐 뭐라 써졌죠? 아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자, 첫 뮤지컬 연습 날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죠. 네. 떨렸을 것 같긴 해. 작년 네. 7월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전부 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할 겸 그런 자리였는데. 아이고야. 전 너무 처음이니까 와 선배님들 계시고 대선배님들 계신데 이게 약간 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아하.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본 리딩하고 이러는데 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땀 줄줄 막 흘리고 막 와 내가 어떻게 해 인사 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네 막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한 명도 아, 완전히 다시 시작이잖아요. 네, 그쵸부터는 아우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적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엄청 힘들잖아요, 뮤지컬 연습. 아, 뭐 다른 힘듦이 좀 있긴 하죠. 막 진짜 막 그때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함께 아이고야,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재밌었어요, 너무. 네. 제가 그 저번에 헤드윅을 한번 보고 왔는데,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저 헤드윅 보러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원래 그 네. 민기. 공연을 하는 네네네네. 거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못 맞아가지고 네네네. 그거 못 봤어요. 보고 싶었는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도전해봐야죠. 아 꼭이요. 꼭. 너무 잘 어울려요. 그게 진짜 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거의 원맨 캐리를 하는데 어이구야. 맞아요. 혼자서 거의 네, 다 거의 원맨 캐리를 하는데 중간에 애드립도 너무 잘 쳐야 되고 관객들이랑 소통도 계속하면서 무대 여기저기 휩쓸고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결론적으로 스토리가 끊기지 않아야 되는데 와. 이거로 혼자 다 하는 모습을 와. 보면서 야 이거는 근데 명준 씨가 해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다음에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도전해 보세요. 네. 키워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메인 코스 메인 코너가 또 있어요. 메인 코너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메인 코너 끝났어요. 뭐야?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네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진짜 바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체크아웃 시간이 왔습니다. 아유, 되게 빠르네. 또 저희가 또 끝날 때 또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아 선물이요? 네, 제가 직접 까서 드릴게요. 이게 또 앞에 이것도 내보내 주시죠. 네, 저기. 나름 깊어져. 여기 오신 분들은 게스트 분단들을 한정판으로 지급하는 키링인데 이거 팬분들이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저거 받는다 데뷔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거 합니다. 이제 받으려고 데뷔한다는 분들이. 아 진짜요? 저희가 못 팔아요 이거를. 여기서만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데뷔하신 분들만, 게스트로 나오신 감사합니다. 분들만. 제가 이거를 꼭 열심히 가방에 달고 다닐게요. 예. 이제 저거 받고 싶으려면 우리 이제 아스트로 멤버분들, 다른 멤버분들 여기 나오셔야 되니까 뭐 다음번에 네. 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주량 한 병 반이 뻥이라고 거의 90%가 아,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시네.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 팬분들 저랑 서로 안 마셔봤잖아요. 아, 그건 맞죠. 네. 그건 맞는데 네. 제가 본 채팅 중에 99%가 뻥이야 어디서 구라를 뭐 이런 거였어요. 아니, 제 기준에서 제가 기억이 나면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아, 뭐라고 지금 취하신 것 같은데? 아 지난날에 기억 못하니까 그동안 취했었던 거네 그러면. 아니 그 술을 먹었을 때 제가 그 먹을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때까지 기억이 난다. 이건 취한 게 아니에요. 아 제 기준에서는. 그럼요. 아 그러니까 한 병 반을 기억을 한다는 거네. 그렇죠. 아 필름이 끊겨야 이제 술 거기서 이제 그럼 그 다음에는 그게 전혀 통으로 날아가야 취한 거예요? 그렇죠. 제 기준에서 뭔가 기억 삭제 그냥 갑자기 아 와 뭐 자신의 그 논리가 확실하게 계신 분이에요. 예 어디까지 했죠? 아, 이제 저희가 이제 키링을 드렸으니까 예. 이제 심야 아이돌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형님. 네네네. 이제 가입 절차는 굉장히 간단한데 네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보고 사진 인증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잡아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어우 형 진짜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물이 훤해. 훤해요. 그런 느낌. 인물이 어르신 훤해. 분들이 진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물이 훤해.
저 또 멤버십 가입 선물이 있죠 저희가. 또 있어요. 네. 키링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유 안에 꽃이 있네.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와 여기서 저는 또 아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얀색이 약간 치킨 이런 거 나왔었던 아, 것 같은데. 아 스타벅스 커피 8잔. 야 8잔. 우리 고생하신 스태프분들한테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돌리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활동하실 때. 네 드세요. 네 좋아 좋아요. 네, 드세요. 네 자 이제 진짜 MJ 씨 우리 체크아웃할 시간입니다. 아, 예, 예. 네 보내드리면서 우리 아까 개세훈은 들었으니까 네네. 우리 아스트로 노래 들을게요. After Midnight. 자 앞으로도 명준 형 활동 저희도 응원하고. 우리 아로아뿐만 아니라 몬베베 분들도 응원할 거니까요. 다음에 또 놀러 오시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누가 내 의견을 물을 때면 내 대답은 항상 전 괜찮아요. 다 좋아요. 만사 오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나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나에게 궁금해졌다. 사람들은 널 좋아하는데 너는 누굴 좋아해? 아니 너는 뭘 좋아해? 근데 진짜로 너는 불편한 게 없어? 그러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친구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동료가 뭘 즐겨하고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는 잘 알면서, 그래서 이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메모장을 켜고 하나씩 적어나갔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순간, 좋아하는 향기, 좋아하는 단어와 기분. 규칙은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자. 대단히 멋진 게 아니어도 일단 적어보자. 공원 산책하며 풀 냄새 맡기, 붕어빵, 아가들 없는 시간에 그네 타기, 예의 바르고 생각 깊은 사람. 텅 비어있던 메모장에 하나 둘 리스트가 생겼고, 가만히 보다가 뭔가를 깨달았다. 나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구나. 앞으로도 하나씩 알아가기로 하자. 이렇게 나 자신과 조금 더 친해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류땡콩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메모장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게 보이네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얼그레이 밀크티, 자기 직전, 캐모마일티, 달, 고양이, 예의 바르고 생각 깊은 사람, 준비하면 느끼는 설렘. 뭔가 우리를 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난 그냥 아니. 그냥. 창균 씨는 만약에 이런 거 적으면 뭐 적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노래, 영화, 재즈, 위스키, 장미, 고양이. 맞네요 생각보다. 뭐 저거 나가겠지. 봄베베. 기현 씨는요? 저요? 저는 일단 강아지. 네. 그리고 뭐 락. 노래들, 뭐 락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리고 뭐 차 영상 뭐 이런 거 보기. 네. 그 자기 전에 항상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뭐 고기, 그리고 몸베베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저 뭐 좋아하는 게 뭐 크게... 적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에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 한 통에 100원이고요. 심야 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야 아이돌도 체크아웃을 할 시간인데 끝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에픽하이 형님들 그 본 헤이터즈 생방송 하면서 네. 제 얘기를 했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뭐야? 진짜 이 약간 우리가 랩해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느낌의 곡. 처음에 사실 그 이제 IMC가 네. 형님들 꼭 제 솔로곡 들어봐 달라고 들어봐 주셨구나. 와. 이제 들으려고 딱 했는데 노래 제목부터 보게 되잖아요. 네. God damn이라고 써 있는 God 거예요. Damn. God 그래서 damn. 사실 듣기 전에 네. 왜 이 노래를 네. 우리한테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을까? 네. 혹시 그날 진행하기 힘들어가지고 저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은유저 그 돌려가기 네. God damn일까봐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딱 틀었는데 근데 또 그 첫 가사가 God damn I like it이라고 나오니까 아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아 네 그리고 이 노래를 되게 애착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따 집에 갔다 오면 다시 blast it 해보겠습니다. 네. Blast it. 야 진짜 감사하게 말 지켜주셨네.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셨을 거라 믿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심야 아이돌의 그룹 저스트비가 놀려옵니다. 우리 창균 씨랑은 한번 마주보고 앉았던 멤버가 있는 그룹이죠. 네 저 그 뭐야 그 베이버 스튜디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할 때 네 그 건우님이 앉아서 저랑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멤버가 있는 단체
인 저스트 비가 내일 오니까요. 네. 내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종모양 버튼 눌러두면, 아니 종모양 버튼은 미리 눌러두세요. 그래야 네. 이제 늦지 않게 알람을 보내드리니까요. 네네. 다음 거 얘기해주세요. 해요? 네.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재방송이 이어지고요.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그대로 켜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뮤직앱 바이브에서는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케이스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몬베분들이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 얘가 제가 그 핸드폰에 케이크에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모양이 나가지고 사진 찍어 올렸더니 몬베분들이 그거 보고 또 케이스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쁘다고. 아, 소스의 로맨틱가요. 네, 근데 이게 로맨틱 베베.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끼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네네. 끝곡은 저스틴 비버의 피처링 찬스 래퍼 네. 홀리 들을게요. 음흠. 그럼 이만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I hear a lot about sinners. Don't think that I'll be a saint, but I might go down to the river. 'Cause the way that the sky opens up when we touch, yeah, it's making me say that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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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I don't do well with the drama. And no, I can't stand it being fa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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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believe in Nirvana. But the way that we love in the night gave me life, baby, I can't explain it.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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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They say we're too young and the pimps and the players say don't go crushing. Wise men say fools rushing, but I don't know. They say we're too young and the pimps and the players say don't go crushing. Wise men say fools rushing, but I don't know. Chance, the rapper. The first step pleases the father. Might be the hardest to take. When you come out of the water, I'm a believer, my heart is fleshy. Life is short with a temper, like Joe Pesci. They always come and sing your praises, your name is catchy. But they don't see you how I see you, parlay and Desi. Cross tween, tween, Hesse, hit the jet speed. When they get messy, go lefty, like Lionel Messi. Let's take a trip and get the Vespas, or rent a jet ski. I know the spots that got the best weed, we going next week. I wanna honor you. Rise groom, I'm my father's child. I know when the son takes the first step, the father's proud. If you make it to the water, he'll part the clouds. I know he made you a snack like Oscar Proud. Suffer it to be so now, gotta clean it up. Formalize the union and communion he could trust. I know I ain't leaving you like I know he ain't leaving us. I know we believe in God and I know God believes in us.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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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h God! Hold me, hold me, feel so holy.